안녕하세요, KK박산입니다. 아, 너무 행복하죠. 너무 행복하죠. 한 몇 년 전에는 집에 텔레비전으로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른 분들이 하는 막 그거 보면서 아, 진짜 멋있다. 나도 저기 갈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는 제가 거기 있으니까 그냥 꿈 같았어요. 꿈. 완벽한 퍼포먼스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보는 사람이 거기에 집중되는 무대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게 뭘 하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집중을 하게 만들면은 그러면 되게 좋은 퍼포먼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은 텔레비전 보면서 핸드폰도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이거저거 할 수 있는데 makes you concentrate, you know? 오! 빠져가지고 막 우와! 우와! 이러면은 진짜 재밌는군요. 뭔가 제 색깔이 있다고 생각이 있으면은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하면은 색깔이 섞이면서 아예 다른 색이 되네요. 진짜 우리가 미술 시간에 흰색이랑 까만색이랑 섞으면은 그레이가 나오잖아요. Black and white gray, right?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제 색깔만 계속 보여주면은 조금 지루하거나 뭔가 질릴 수도 있는데 다른 아티스트랑 같이 이렇게 색을 섞으면은 전혀 다른 색이 나오니까 그거는 또 신선해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조금 재미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, 한국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위대한 유산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Great Expectation. 근데 이 프로그램이 부모님이 하는 일을 자식이 같이 막 하면서 막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빠가 이제 일하는 데를 가서 제가 막 일을 하면서 되게 느낀 것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그때 막 노래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막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저도 한 살 한 살 더 먹고 I get older, as I get older, I start to feel, you know, how it's like to be a father, you know? 예전에는 전혀 몰랐어요. 그냥 아빠는 그냥 아빠. 이랬는데, 그러면서 뭔가, I always made a song for, you know, my girlfriends, but I never had one for my parents, you know? So I felt kind of ashamed. 뭔가 아빠한테도 만들어드려야겠다, 진짜. 그래서